너나 리샤가 둘이 등산하는 거 처음이라는데? 그쵸? 처음이에요. 마지막이고. 진짜 안 맞아. 아우. 어떻게 시작부터 저렇게 멀리 가지? 어떡하나. 혼자 등산해야지. 아니 무릎 나가는 거 아니냐고. 두렵지만 나아가야 돼. 2024년을 뚫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하자고. 뭘 그만해? 등산. 다음에 혼자 와. 이래서 혼자 있어. 뭐래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조한현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계획했던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아, 연말에 계획했던 것들이 많은데 한번 다 생각해볼까요? 아,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정신개조를 위해서 등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리샤와. 지금 몇 시죠? 지금 9시. 약간 왜 등산을 갈 컨셉으로 잡고 있지만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 뜻은 등산을 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영화를 또 봤거든요.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대박인 게. 무슨 소리야?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 산을 오르지도 못하면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다. 갑시다. 신발 뭐 신어야 돼? 슬리퍼. 아, 등산 가자면서.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느낌처럼 두렵지만 나아가야 돼. 2024년을 뚫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렵지만 또 우리 가족처럼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 주위에 나를 함께 돕는. 아, 즐겁다. 그만 좀 나아가. 적당히 나아가야지. 근데 나다니랑 등산 가본 적 있어? 처음일걸요? 아, 왜 벌써부터 폭이 이렇게 넓어. 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폭이 이기적이야, 이기적. 등산을 하는 거지. 엄마는 돼야죠. 너나 리샤가 둘이 등산하는 거 처음이라는데? 그쵸? 처음이에요. 마지막이고. 맞아요. 마지막. 눈이 이쁘네. 저희 밥은 뭐 먹어요? 아, 여러분. 아, 이제는 다 계획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이겨나가려면 이렇게 늘 정신을 무장해야 돼.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새해 첫부터 저렇게 안 맞았어. 아우. 어떻게 시작부터 저렇게 멀리 가지? 왜 안 끌고 가지? 진짜 전혀 신경도 안 써.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이거 오늘 시간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때문에? 이거 정신무장을 위해서 호루라기 챙겼는데 영화 굿즈예요. Into the World를 보고 그 다음에 받은 거. 이게 더 가기 싫은데? 사실 오늘 갑자기 등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 더 멀리 가려면 일단 더 멀리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거는 아, 굳이 함께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오빠 코딱지 있어. 좋아요. 괜찮아요. 그게 어떤 영화였길래 그런 마음을 먹은 거야? Into the World라고. 이게 왜 조금 이거 보고 감명 있게 받았냐? 일단 처음은 광고를 줬어요. 맞아. Maybe we should go say hi. Hey there. Dax talked to a girl. Okay.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정말 보러 갔는데 영화가 상해를 하려면 걱정도 많고 괜찮을까? 이러면 어쩌지? 안 가봤지만 일단 가. 일단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보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2024년 같은 년이죠? 아니에요? 극지화를 잘하네요. 맞아요. 푸른 용의 해. 또 제가 용띠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도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로 향해한다는 거지. 쉽지 않아도 뭔 말인지 이해했죠? 예. 이해한 거 맞아요, 근데? 조금 했어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리샤는 그 영화 어떻게 봤는지? 뭔가 저와 오빠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들이 남매거든요? 여동생이 저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근데 또 잘 챙겨요, 가족들을. 뭔가 제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도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여움 속에서 약간 교훈을 얻는? 누가 무겁게 교훈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탈 릴스. 밤에 안 자고 일탈 릴스 보지 말고 아침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차라리 힘을 얻고. 왜냐면 우리가 릴스를 볼 때, 동기부여 릴스를 볼 때 누워서 보거든. 여러분 당장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예. 어제 봤나요? 어제 봤죠. 아, 근데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갔는데 난 다 같이 못 가. 이질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뒤에 있다? 나중에 와. 여기서 약간 이 영화랑 나랑 부딪힐 게 하나 있어. 영화에서는 함께 못 가면 안 간다. 덱스 형, 아니 덱스가 그 덱스 아니에요. 덱스가 했잖아요. 나가다 근데도 좋은 방법을 구현했잖아. 왜냐면 그 애니 하고 싶은 의지가 똑같기 때문에 나고 싶고 엄마 아빠 도와주러 가고 싶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헤쳐 나아갈 의지가 둘이 있었어. 그러면 방법들이 싫어도 그냥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그 애니 아 왜 가야 돼? 왜 이주해야 돼? 왜 올라야 돼? 이랬다면 절대 좋은 방법이 안 나왔겠지. 만약에 그 애니 같은 동생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혼자 등산해야지. 아 그만 올라가. 왜 저렇게 가끔은 혼자 가지. 뭘 헤쳐나가. 아니 무릎 나가는 거 아니냐고. 여기 다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 와 가. 아 집 가고 싶다. 그만 올라가고 싶다. 리샤 올라오니까 경치는 좋지 않아? 네? 경치 이쁘긴 하네요. 영화도 경치 이쁘게 나왔었어. 난 진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 여기가 자메이카야 할 때 자메이카 얘가 자메이카라고 할 때 그 이렇게 석연는 풍경이 딱 벌어질 때 애니메이션인데 이런다고 이랬어. 되게 좋았어. 약간 큰 스크린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게 많아. 저기 어디가 정상이야? 여기 정상 아니야? 여기가 정상 아니야? 저쪽이 정상인가?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이거 너무 막 아. 갔다. 와. 10분. 이건 누구를 위한 등산인가? 와, 진짜 미치겠다. 등산하면서 대화가 없네? 누구랑요? 오빠랑. 저희 원래 대화가 없어요. 퍼펙 먼저 가는 거. 저러면 안 돼요. 맞춰줘야지. 아, 진짜. 다음에 혼자 가라, 진짜. 막 꼬시는 거예요. 어제 등산하자고. 이제야 이 새해를 다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등산에 가보는 게 어때? 이러니까 지가 먼저 가고 있어. 어떡해요. 대였다 그랬거든요. 등산 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사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쁘게 보여야 하니까 난 아침에 샵 간다 이랬거든요. 아 진짜 괜히 들어갔다. 나 아니 이제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간 거야? 이거 좀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채택한 새로운 명언이 있어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너는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이해했어요? 워렌 버핏. 진짜로? 워렌 버핏 얘기했어요? 레몬 워렌 버핏. 쇼피나무가 만들었다는데. 아닌가? 얘기하지 말걸 처음부터. 여하튼 인생을 배웁니다. 산을 통해서. 오빠! 오빠 진짜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어? 그만해.
그만하자고. 뭘 그만해? 등산. 식당 예약을 했는데 우리 시간이 촉박해. 그러면 다른 식당을 가면 되지. 씨, 씨, 이제 가자. 다음에 혼자 와. 이래서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야. 뭐래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올라가고 싶어? 더? 아니야 아니야.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뭐야 이거는. 이 기분 나쁜 말좀. 너가 오라 너가 오라. 그래 그럼 와. 이게 그거예요. 이게 간단한 건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면 돼요. 이해했죠? 나단 그러면 리샤 말 듣고 돌아가는 거야? 아 배고파가지고. 아까 아침 안 먹고 나온 거. 내려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 내려가자. 근데 뭐 먹어? 갈비찜. 아, 짠. 올렸다. 등산하고 나서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 사실 이거 먹으려고 등산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원래는 사실 등산 자체가 계획이 없었는데 Into World. 그리고 보고 나서 웃으면서 교훈 얻은 느낌이라 또 내가 약간 바로 실전 팔아가지고 바로 실전하러 왔지.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 아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 그냥 물어보는 거. 똘똘 뭉치면 헤쳐나갈 수 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사이드 메뉴 붙인 게 하나만 더 할게요. 뭐 가려고 할 때 다들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향해를 약간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약간 도전. 도전 무섭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just do it. 약간 나이키 정신을 좀 약간 진행한 듯한 느낌? 뭐 지금 영화 리뷰하러 왔는데 나이키가 왜 여기서? 그래 공부. 저는 마지막이죠. 자 다시는 저스 just do it. 삶이 쉽지 않지만 정신 빠져 차리고 지금 초안 상황을 인지하고 긍정 맞아. 긍정 마인드. 당신이 예전에 긍정 마인드 했었잖아. 우리 힘내야지 했었잖아요. 긍정 마인드는 막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초안 현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부터가 이미 긍정 마인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얼굴이야. 태어난 데 이 얼굴로 이제 자랐어. 얼굴로 이제 자랐어. 아니 아니 아니. 네. 자랐어. 내가 이 얼굴로 자랐어. 나 거울 볼 거야. 그거 인정하는 거야. 이게 나라고. 근데 그거 인정 못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샵 다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약간 이 어른들도 보기 좋겠지만 난 아이들도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들 몇 살부터예요? 전체 관람이에요? 모든 연령이. 아 나왔었는데. 전체 관람이어도 이제 애들은 못 보잖아요. 전체 관람이 있나요? 전체 관람이요. 신생아 볼 수 있어요? 전체 관람. 신생아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문올리에 문. 좋아하세요. 모든 연령이 지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랬다. 2080. 2080? 2080 아니야. 00100. 그러니까 0살부터 100살까지. 모든. 모든 그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떤 연령? 할아버지부터 슈퍼마리오 그리고 미니언즈를 만들었던 일루미네이션을 만든 이 영화 이름은 Into the World. 그래도 Into the World 많이 봐주세요. Into the World. 2024년 화이팅! 화이팅.